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남침 땅굴 탐사대와 선구자 방송에서는 합동으로 인천 계양역에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이곳에 나와서 땅굴 상황을 점검을 해보고자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우한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을 지금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전염병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부 북한 전문 유튜버들은 북한의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방송을 연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은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많은 우리 우파 국민들은 그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들은 남침용 땅굴을 지금까지 파왔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땅굴 굴착도 포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남침 야욕을 위한 준비는 계속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뭐 하려고 막 퇴비 갖다 놨네. 여긴 다 농장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산이 달랬구나. 오늘 2월 3일 오후 4시 35분 예, 여기 지금 계양 현장, 여기 우리가 43m 시추했던 그 지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지금 엄청난 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뭔가가 요란스럽게 여기도 작업을 하고 있는 소리가 선명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파이프 끝에다가 접촉을 시켜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곳이 제일 먼저 우리가 시추기를 불러서 뚫어 놓고 대기하고 있던 장소입니다. 로프가 나일론줄이 다 끊어지고 녹음기를 분실했다가 다시 끄집어냈는데 바로 그 장소입니다. 사편 영상에서도 계양산을 언급했지만 여기서도 저 첨탑이 서 있는 계양산이 더 가까이 보입니다. 계양산을 집중한 북한의 땅굴은 계양산을 빙 둘러서 속히 3m짜리 로트 9개가 다 잠시 제2지점에 대한 지리적 위치와 땅굴이 어떻게 전개되어 오는지를 설명드리자면, 먼저 제1지점으로 향한
사진 좌측 하단의 A 지점에서 뻗어나간 30개의 라인이 B 지점을 거쳐 C 지점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라인에서 A와 C의 중간 지점에서부터 T자 형태로 또 30개의 라인이 D 지점으로 향하는데 이 30개의 라인의 폭을 합하면 총 180m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그림상에서는 디테일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고 개괄적인 표현을 통해 개념적으로 이런 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야간 녹취를 위한 준비를 해가지고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도착하기까지는 약 한 5m 정도? 3m 70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오늘 밤에 여기에 이곳을 통과할런지 그 과정을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응? 6월 2일 저녁 8시 36분 녹음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다남동 한가운데 2번 지축 구멍입니다. 구멍의 깊이는 41m. 지금 현재 시간 8시 37분경에 3m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3m가 지나가게 되면 이들이 우리가 40m 시추한 구멍 밑을 통과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시간에 계속해서 야간 작업을 하느냐, 9시에 끝내느냐, 10시에 끝내느냐, 그리고 연이어서 계속 3교대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계양 지역에서는 2교대로 일하는 것을 대부분 기본 원칙으로 봐왔고 요 한 20여일간만 3교대로 일한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자, 들어갑니다. 7m 해버렸네. 응? 7.5m. 8m. 7m 50 정도 해버립니다. 아직까지. 2016년 6월 2일 밤 11시 정각 녹음을 종료합니다. 수중 33m 녹음기를 집어넣다가 방금 밤 11시에 꺼냈습니다. 녹음을 종료합니다. 지금 저녁 한 8시경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간에 과거 한 1년 반 정도 전후경에 30m 전쯤에서 땅굴을 파오고 있는 지점에 먼저 41m의 시축구멍을 내놓고 땅굴이 파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땅굴이 파나갈 때에 물이 갑자기 쭉 빠져나가는 현장과 함께 땅굴의 그 광경을 우리가 녹취를 하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 내시경 카메라를 준비해놓고 대기했던 장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은 시추공 내부에다가 저희가 시추공 카메라를 집어넣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차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부분은 부유물이 이렇게 지금 계속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안반 벽면이 되겠습니다. 코어가 이렇게 뚫고 내려가서 이렇게 그 파이프 내부 공간처럼 이렇게 안반을 갈아서 뚫은 자리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내리면 우리가 작년에 이 부분에 여기에다가 땅굴의 유무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40여 미터를 뚫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4미터 뭐 그 정도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 바닥까지 이제 내릴 건데요. 여기에는 아직까지 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추공이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여기 갑자기 우리가 이제 작년에 여기에다가 그 줄을 무슨 끈이 하나 보이네요. 예예. 요 부분이 이게 그러면 나일론 끈이 왜 있느냐? 이거는 이제 뭐 자연 안반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을 확인을 하다가 이 나일론 줄이 걸려서 이 자리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게 그 안반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벽면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 원이 형성이 된 게 아마 이 부분은 카메라를 이렇게 옆으로 지금 돌릴 수가 없는데요. 돌려서 보게 되면 돌멩이를 인위적으로 쌓은 듯한 그런 이 조각돌들이 보이고 있죠. 사실은 여기가 그 천공을 했기 때문에 네. 관정을 했기 때문에 매끈한 그 면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처럼 위에처럼?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내려갈수록 그 끝까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다가 이 부분이 갑자기 넓어졌어요. 저기 조명을 그냥 밑으로 좀 네. 아예 그냥 네, 조명이 없어도 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그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성능을 좀 업을 시켰는데요. 이게 그 나일론줄이 굵기가 한 5mm 정도 되는 건데 네. 여기 밑에 지금 여기에 쌓아놓은 듯한 그 안반들 사이에 여기 들어가서 걸리는 바람에 여기에 그 녹음기까지 여기에 걸려가지고 녹음기는 다행히 구조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시추공을 이미 여기를 뚫고 그 지나간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이 부분이 무너져서 쌓여가지고 이 돌멩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쌓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네. 특히 여기에는 이 깨진 면이 깨끗한 이런 면이 이렇게 그 불규칙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런 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흙이 쌓여 있고 여기 깨진 면이 좀 밝은 색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들은 인위적으로 아마 이 구멍을 깨가지고 이렇게 돌멩이를 뭐 쌓았던가 뭐 아마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계속 시추공이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내려가다가 이게 걸렸다는 이야기는 시추공 자체가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공간이 넓어졌는데 아마 이 부분은 현재 여기에 보시면 여기 모양도 조금 이상하게 돼 있죠. 네. 그리고 깨진 면이 아 면이 좀 보이네요. 예, 하얀 예, 색상이 밝은 면으로 여기는 황토가 묻어 있는데. 네.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이런 깨끗한 모습이죠. 뭐, 갓 깨내는 그 돌의 파단면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일 아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제일 밑바닥? 예, 예. 지금 뭐 메꿔져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더 이상은 뭐 카메라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아, 예. 저희가 뚫은 깊이는 40여 미터를 뚫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34미터면 약 뭐 한 6m, 7m 정도 아마 그 정도를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메꿔졌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을 알 수가 없고요. 아마 이 부분을 뭐 만약에 절개를 해서 본다 그러면 여기가 인위적으로 파냈는지 안 파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분명한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그 집어넣었던 부분이 왜 끊어졌는지가 오늘 이제 이 카메라를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이제 카메라를 올릴 건데요. 네, 잠시만요. 예.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이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카메라 화면, 그러니까 내시경 화면에 작동되고 있는 게 실시간이죠. 네, 여기 지금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17년 예, 10월 예. 9일 7시 52분 46초를 가리키고 있는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과 국내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이제 카메라를 올리면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허물어져서 이제 더 이상 위에는 좀 깔끔하게 예, 좀 보이네요. 예, 요게 이제 시추공을 그대로 이제 카메라가 내려다 보면서 이제 그 찍은 건데 지금은 거꾸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부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생성이 되고 있죠. 올라오면서. 그런데 여기도 지금 그 아마 인위적으로 메꾼 부분을 우리가 뚫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예. 예,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기에 보시면 층층이 뭔가 이렇게 이 부분들이 뭐 흙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안반 아닙니까? 그게 예, 안반인데. 예. 안반이 이제 그 정상적인 안반이라 그러면 이런 층이 거의 색깔이 나중에 이제 윗부분을 빼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돌멩이가 층이 갈아내면서 이 깨끗한 면이 있는가 하면 흙이 많이 섞여 있는 이런 부분이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안반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인위적으로
층층이 여기도 보세요. 지금 여기는 안반인데 여기는 흙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흙색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여기 안반이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은 우리가 시추공을 뚫으면 면이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 그 위에는 좀 굉장히 무슨 저기 톱날처럼 깨졌네요. 불규칙하게 삐죽삐죽하게 막 이렇게 돼 있고요. 네네.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네요. 이거는 좀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뭐 인위적으로 깨지 않았다고는 도저히 뭐 설명이 안 되는. 네. 그거 이외에는 뭐 어떤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그 예. 각진 부분을 한번 좀 더 올려줘 보시죠. 예, 다시 한번 클로즈업. 요 부분이 지금 예, 예. 이상한 그 매끄럽지 않게 지금 깨져 있는 그런 느낌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요 예. 부분, 요 그렇죠. 부분이요? 예, 예. 여기는 이미 원의 형태는 이 부분인데 원보다 더 밖으로 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텐데, 여기 원이 이렇게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아마 진행을 하면서 뭔가 깬 듯한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 보여지는데요. 원래 그 관정을 하게 되면 네. 그 로트가 내려가면서 아주 그 깔끔하게 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여기는 지금 깔끔한 게 아니고 예, 뭔가 깨져서 울퉁불퉁한 그렇죠. 예, 이런 모습인데 34m 지점에 이런 그 면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인위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불가능하겠죠. 원래 여기가 땅굴 탐사를 한 그 심도가 네. 32에서 34m 정도로 봤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저희는 그 당시에는 이런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다우진 탐사를 하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우물 시추 공법인 예. 예, 그 관정을 하지 관정에 네. 의한 그 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심도는 그때 당시에는 32.7m 이하로 한 예. 2m대가 땅굴이라고 판단을 했었죠. 네. 이게 지금 34m로 나오는데 지상으로 대략 1m 정도 이상이 네. 예, 라인이 지금 로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상으로 올라온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빼야죠. 1m 정도? 1m 정도 이상을 빼야 네. 됩니다. 그래야 실 깊이가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부분은 지금 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좀 깔끔하죠? 예, 인위적으로 뭐 어떤 그 뭐 이렇게 뭐랄까요? 건드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왜냐? 이 모양이 항시 일정하잖아요. 안반층의 색깔은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뭐 어떤 흙이 보인다거나 이런 층이 아니고 순수한 안반의 그 원래 고유의 색상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요. 안반의 종류, 그러니까 그 돌멩이 층이죠. 그 층도 역시 색상이 일정한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한결같이 이쪽 면은 그대로 원형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계속 올릴 건데요. 네. 아마 끝까지 다 올라올 때까지 아마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느냐. 그렇죠. 예. 정상적이면 이런 깔끔한 형태가 유지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지하의 안반층이 아마 다른 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요건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훼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 이런 부분도 안반층이 지하에 있는 안반층은 여기는 뭐 깨진 부분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예, 모양이 로트, 그대로 로트로? 원이 남아 있죠. 예. 예, 시축이 코아가 갈아내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30m 위로 오르기 전에 네. 한번 비교 평가를 위해서 네. 맨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서 비교를 좀 한번 해요.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잠시만 그럼 다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분이나 네,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연 안반이 이렇게 쌓여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뚫고 내려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려가다가 보면은 34m 그쪽 지점에 가면 여기 실제로는 한 1m가 빠집니다. 그러나 예,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안반이 불규칙하게 깨진 이런 파단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예, 여기 요 부분 보시면 여기 뭔가 날카로운 뭐 정이나 이런 걸로 뭔가 이렇게 돌 깨진 거를 메운 자리를 우리가 뚫고 지나가지 않았느냐
뭐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 자리를 이렇게 그 우리가 뚫고 내려가는 사이 이놈들이 메우고 낳는 자리를 우리가 다시 뚫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듯한 느낌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자연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안반의 모양이 아니죠. 그 다음에 시축이 갈아내면서 내려갔는데 이런 모습으로 깨지지가 않아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 매끈한 예. 쪽하고 비교가 예. 확연히 되죠. 이런 예, 부분들은 다르네요. 네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예, 여기 뭐 흙도 보이고 있고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땅굴로 의심되는 지역인데 아마 메꿔가지고 뭐 역대책 일명 뭐 역대책이라고 하는데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마 인위적으로 갖다 쌓은 부분을 우리가 뚫고 내려가면 아마 저런 현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말고 가만 계셔봐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확실하네요. 뭔가 밑에서 뭐 긁어대는 소리. 아까 저쪽 옆에처럼 날카로운 금속음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린대 소리가. 아, 지금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들리네. 아, 아주 선명합니다. 오, 다 들린다. 여기까지 들려요. 아주 선명한 소리가 들리네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체험해봐야죠. 예. 마이크도 한번 저쪽에 꽂아요. 우와. 선명하죠? 여기 뭐, 여기도 엄청나네. 예.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작업하는 소리. 예. 확실히 작업하는 소리. 어떤 자연음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네 틀려요. 네 완전히 다른 소리죠. 네. 물 흐르는 소리 들리죠. 물 흐르는 소리 같이 이거는 흙 같아 흙. 네. 그리고 막 뭐 떨거락 막 이 소리는 다 돌. 네. 아까 풍 소리도 났거든요. 아우 근데 여기도 상당히 잘 들리죠. 네 잘 들리고 아주 그냥 그 계곡에서 물 내려가는 것처럼 엄청나게 그 소리는 흙이라고 볼 수가 없어. 돌멩이들 이렇게 돋는 것 같은. 긁어대고. 그리고 계속 딸깔 소리나. 딸깔 소리. 네. 여기도 좀, 앞쪽에가 심했는데, 그래도 여기도, 여 저쪽에는. 저 처음에 봤던데 처음에 거기는 되게 심했고 네. 두 번째도 좀 거기도 그랬고 여기도 뭐
계속 돌, 그러니까 돌, 그, 캐는 소리, 네. 돌 고르는 소리, 뭐, 고르는 것보다는 돌을 뭐, 갖다 어떻게 하겠지, 얘네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 네. 뭐, 긁어 네. 먹어. 그러겠죠. 뭐, 네. 뭐 그런 소리. 뭐, 한두 사람이겠어요. 넓혀가는. 계속 잡아가네. 막 쨍그런 소리는 뭘 탁 놓치는, 떨어뜨리는 소리. 네. 그 다음에 뭐, 이게 궁, 이게 북소리처럼 막 궁 울리는 것도 있거든. 한 번씩 크게. 이게 땅 속에서. 네, 울리는 소리예요. 하늘 속이. 네. 우리가 저 자연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 이렇게 메아리가 울리듯이. 울리듯이. 네. 그런 액션 그런 같은 소리도 거죠? 지금 네. 나고. 네. 이렇게 뭐 쇳덩어리를 이렇게 긁어대는 소리, 긁어대는 소리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도 나요. 네. 애들이 놓치는 소리. 네. 그러니까 이게 땅굴을 계속 파는 것 같아. 이게 소리 나는 게 그 막 쏟아지는 소리, 비 소리처럼 나는 거는 땅굴을 계속 지금 기계로 판다는 것 같은, 네. 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봐 쨍그랑 쨍그랑 소리 이런 거는 그 돌을 이봐 어머머머 완전히 그 쇳덩어리를 잡아갖고 탁 놓으면 쨍그랑하죠. 예. 네. 지금 그렇게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네. 지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예. 아, 선명하게 들리죠. 네. 네. 심각하네. 네. 지금 이게 우리 요번에 이 방송 된 게 우리 선구자 방송에서 이 땅골 방송 된 게 전 세계로 좀 확산이 돼서, 예. 빨리 좀 퍼져서, 빨리 이걸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뭐 탐사도 아니지만, 우리도 시민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여성 시민하고 저하고 이렇게 또 와서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라는 거, 우리가 방송만 들었을 뿐이지, 예. 선구자 방송 그 제보한 건 거의 다 들었거든요. 예. 김이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땅이, 그, 도로가 꺼지는 거, 뭐, 안산이니, 뭐, 방배, 실린, 그, 성당, 이쪽으로, 아니, 뭐, 곳곳에 있는 걸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잠이 안 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잠이 못 잤는데, 맨날 며칠을 못 잤어요. 상상이 돼서. 그, 집에,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다가 무슨 소리 나면, 우리 밑에 또 땅 파는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거의 또, 자다가 방바닥에다 귀를 대보고, 그럴 정도거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오늘 실제로 와서 이렇게 체험하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이 빨리 깨워져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빨리 해주지 않으면 국민이 일단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같이 온 우리 여성 동지도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해봐야 돼요. 한번 이리 와보세요. 소리는 거의 똑같은 소리네. 이게 이제 땅 파는 소리라서. 네, 이 소리는 제가 막 물소리까지 같이 나는 것 같아요. 물소리가 아니고 주변에 그 저기에요. 계속 파는 소리에 그걸 파는 소리, 뭘로 파는 거야? 들리죠. 그러네요. 쏟아지는 거야. 이 흙이 쏟아지는 거야. 일단은 이 일대를 지금 돌아다녀서 보는데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을 갖다가 지금 해서 이거는. 무슨 일이 있으면 몇 개 그 대대 중대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와서 지금 뭐 정말 어떤 위급 상황이 되면은 한꺼번에 이게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무리 단계까지 지금 오지 않았나 싶고 정말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계속 이동되면은 이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 사태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고 정말 이 소리 듣고 돌아다니면서 오늘 이렇게 몇 군데 계속적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예. 이런 상황을 저희는 몇 년 전부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가에다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알렸는데도 아직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문제는 네. 국가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게 안보에 치명적인 오류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네. 이제는 더 이상 국가를 전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네네. 뭐 정치 부분은 뭐 모르겠지만 맞아요. 안보 문제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네. 챙기셔가지고 절대 거짓이 아니다. 네.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땅굴을 파는 것을 네네. 네,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하시고 네네. 뭔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국민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네. 우리 나라를 우리 국민들이 지켜낼 수 있는 이런 그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러한 거를 직접 현장을 보고 느끼는 거는 정말로 내가 무관심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나 한 사람이라도 주변에 계속 널리 알려서 온 국민이 정말 이 심각성을 깨우쳐야 되지 지금 이 상태로 놔뒀다가는 무방비 상태로 그 뭐 지금이 당할 것 같고 지금 현재 북한의 그 상황을 보면 뭐 미사일도 좋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뭐 바다로 산으로 땅으로 땅굴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그 어느 순간에 딱 이날을 디데이로 잡아가지고 할 때는 정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김정은이 이놈도 핵무기를 사용을 해서 대한민국을 빼앗겠다는 아마 이런 그 돌대가리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보는데요. 네네. 핵무기를 사용해서 그 대한민국을 오염을 시키고 나면 결국은 그네들은 대한민국을 손에 넣어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땅굴을 통해서 네네. 대한민국을 장악을 하는 이런 게 맞다고 보고요. 예예. 또 한 가지는 각 군부대 뭐 이런 그 주요 어떤 시설에 땅굴이 거의 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굴을 갖다가 어떤 침투 목적만이 아니고 침투 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소리 소문 없이 잡아다가 처형을 한다는 이런 그 절반 정도 해당되는 약 2천여만 명이 죽이려는 이런 계획도 이미 그 탈북자들을 통해서 지금 뭐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그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왔는데 결코 이걸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운하 주변에다가 땅굴을 수십 개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 밑을 이렇게 땅굴을 갖다가 이렇게 거기에다가 광장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지하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국민들을 생산 능력이 없고 나이 많고 어떤 그 공무원이나 그 체제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지하 땅굴에다 가둬놓고 그 지하수를 터뜨리거나 내지는 뭐 강물이나 운하에 있는 물을 폭약을 터뜨려서 가둬놓은 사람들을 수장을 시키게 되면 외부 세계로 어떤 전혀 알려지지가 않게 되죠. 네네. 그러게 됨으로 인해서 김정은의 체제는 대한민국을 장악을 해서 이 외부 세계 소리 소문 없이 장악 후에라도 어떤 그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면 아마 그런 그 무서운 계획을 꿈꾸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전략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뭐 나름대로는 민간인들이지만 해보면 그 땅굴의 사용 목적이 침투만의 목적이 아닌 민간인 살상 뭐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도 쓰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저도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고 느끼는 거는 들리는 말처럼 이런 대단히 이렇게 운동장 같이 큰 땅굴을 파가지고
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사람을 무조건 이 땅굴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몇천 명씩 수장시키는 네. 그런 계획적인 그래서 미사일은 하나의 그 쇼를 하는 거고 쇼를 하면서 지하로 땅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하로 쳐들어서 완전 이게 저거 되면은 그 세계 요런도 되지 않고 그 자연스럽게 그 적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네. 실제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그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느껴지고 네. 그래서 정말 이거를 사전에 다 봉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정말 심각하네요. 이거를 그 들으신 시청자들은 정말로 저도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게 거짓인가 확인을 한번 하고 싶다 해서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심각성이 재산 느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해서 빨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라도 정말 이렇게 확산이 돼가지고 정말 나라를 맡기면 안 되고 우리 국민이 일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는 이거를 전혀 뭐 아무리 그 고위층이 말을 해도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있는데 이게 결실이 좀 빨리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를 그 차 안에 있는 그 소리 증폭기에서 더 들으면 잘 들리지 않나? 그렇게도 네네. 아 오늘 정 맘먹고 그 선구자 방송 같이 여기 현장에 땅굴 그것 때문에 왔거든요. 네, 오늘 기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고 엄청 춥네요. 몇 군데 실직 가가지고 확인하고 둘러보고 그러면서 느낀 점이 정말로 심각하다. 우리가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그냥 땅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북한은 적화를 아직도 뭐 그 하겠다고 어느 상황이든지 이 땅굴을 멈추지 않고 몇십 년 동안 계속 이 파왔던 결과가 지금 이제 거의가 이게 그 남한 땅에 일대 지금 여러 군데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고 그래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만이 그 걔네들이 그 땅굴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거를 선제로 다 무력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정부는 뭐 아무리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도 없는 거라고 다 뭐 알고 있다고 이 정도로 하고 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국민이 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전달하는 방식으로라도 이게 정말 그 말이 아니고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걸 느끼고 정말 많이 그 유튜브에 선구자 방송이 나오면 많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서로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고 해가지고 정말 이게 여론화가 돼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확산이 돼서 정말 이 땅굴을 너도 나도 할 게 없이 정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저도 오늘 느끼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말 주변에 다 알리고 좀 그래야 될 것 같고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선구자 방송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근데 참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정말 궁금하면 연락을 해서 정말 이런 게 의심스럽다면은
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실제 보니까 의심할 일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완성 단계가 거의 온 것 같고 여기 계양산 일대 지금 보니까 저기 군부대가 있고 하얏고가 있고 또 계양역이 가까웠고 아바레 저 아래 뭐 거기 그 무슨 아라뱃길이 있고 그 앞쪽에 저기 강가 주변에 가까운 쪽에도 이미 뚫어져 가지고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은 강물을 투입시켜서 어떤 압살을 시키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계양산 여기 일대 제가 저기 보면서 굉장히 큰 운동장 같은 게 지금 그 파져 있어서 그 넓히는 과정을 계속 하는 것 같고 이게 땅굴이 지나가고 파져 있다 그러는 데는 보니까는 나무들이 파랗 저 까맣게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네 그렇죠. 지금 겨울이라서 잎이 말랐다 하지만 그 나무 전체에 보면은 그 새콤하게 그 보이는데 아마 그 또 봄에 와가지고 제가 또 한번 다시 보기는 할 건데 지금 생각하면 이 일대가 너무 심각하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국으로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보시는 시청자들도 저도 시청자지만 많은 관심을 갖고 서로서로 정말 앞으로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거고 하니까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수고들 하시는데 정말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제가 또 뭐 그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도 더 해보고 더 많이 더 나갔는지 그 상태인지 그것도 알겠고 근데 몇 년 전에 했던 계속적으로 해왔던 거 보면은 굉장히 넓혀진 거라네요. 그러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거 좀 하면 되겠는데 요즘 시국이 뭐 선거철이어가지고 관심도 안 두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 국민이 서로 정말 이게 심각성을 가지고 다들 관심을 갖고 이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땅굴 남침 땅굴 탐사대와 또 우리 애국자님과 저와 이렇게 함께 이 땅굴 여기 계양구거든요. 계양구 쪽에 보니까 와서 보니까 저도 뭐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땅굴 방송을 많이 제가 접해보고 너무 두렵고 무서웠는데 실제로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 지금 오늘 처음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체험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고 실제로 제가 들어봤는데 전에 그 땅굴에 대한 제보 그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이제 우리 계양구 쪽만 그 온 전신이 이게 뭐 거미들처럼 땅굴이 다 파여져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우울하고 불안하고 참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정말 그 우리 안보도 지금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래도 이거를 땅굴 제보하시는 땅굴 탐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도 이거를 방송이 나가는데도 이거를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뭘 믿겠습니까? 정말 그 정부에서 이거 손을 좀 써주세요. 국민들 위해서 정말 잘못하면 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그냥 싸그리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 뭐 지상에서는 뭐 선거 때문에 난리 치는데 지금 선거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좌파 우파 뭐 그 따질 때가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땅굴이 여기만 이렇게 거미줄처럼 뚫어진 게 아니고 전국에 지금 땅굴
그 거미줄처럼 뚫어진 데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역전 지역 지하철마다 다 뚫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이거를 빨리 발표를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왜 발표를 안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의심이 가요. 왜 그러는지. 예,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정말 우리 선구자 방송을 좀 애청을 많이 해주시고 정보를 들으셔서 이거를 많이 좀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셔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 이 땅골 때문에 정말 이북에서 남침을 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정신 좀 차리시고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골을 많이 좀 많은 이웃에게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 친구 동 까지도 많이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면은 이 땅굴에 대한 것을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가 지성에서 우리가 지금 뭐 서로가 싸우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땅굴로 통화해서 이북에서 남침을 한다면 저희들은 정말 힘도 없고 꼼짝도 못하고 그날로 그냥 죽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작전을 잘 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땅굴 우리 탐사님들 또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몇십 년 동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리고 뭐 어느 분은 땅굴을 파서 당신이 다 그걸 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25m, 30m, 40m를 파서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차감을 다 들려주잖아요, 녹음을. 근데 이걸 안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그러면? 뭘 믿어요, 당신들이.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지금 땅굴을 녹음을 해서, 지금 우리 계양구 쪽에는 지금 몇 군데 저희들이 참 소리 나는데 그 땅굴 그 판 곳곳마다 지금 저희들 다 다니면서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들었어요. 실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또 내보내 드릴 겁니다. 그럼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방송을 듣고 이웃에게 또 정말 친구들에게나 또 모든 사람들에게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 시민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지. 정말 정부에게 정말 뭔가를 바라고 있다가는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땅굴에 대한 관심을 정말 가져주셔야지. 우리는 정말 위험에 처해 있어요. 지금 순식간입니다. 1초도 안 걸려요. 지금 뭐 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핵보다는 어쩌면 땅굴로 통해서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지금 그런 작전을 짜고 있는 게 이북 같아요. 김정은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후손이요? 후손이 어디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땅굴을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은 방송을 듣고 있지만 또 예전부터 그 땅굴 탐사님들이 많은 방송을 내보낸 것도 저도 봤어요. 아마 60년대부터 땅굴을 팠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르신들에게.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설마 했는데 이게 현실로 제가 듣고 보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믿으시고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이 땅굴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미국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이거 미국에서 이게 한순간에 터져버리면 언제 미국에서 손을 씁니까? 시민 여러분, 우파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눈을 좀 크게 뜨고요. 귀를 좀 열어보십시오. 우리 땅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 땅굴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연사님들이 연사에서 이 땅굴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실이 선거철이다 보니까 아마 이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아마 시민 여러분들이 이 선구자 방송을 듣고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이쪽 계양 일대를
거의 한 6, 7개월 그동안에 활동을 좀 못하고 있다가 둘러봤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쭉 몇 년 동안 지켜봐 오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사유로 좀 중단을 하게 됐다가 다시 활동을 했는데 그때와는 상당히 지하 속에서 움직이는 상황이 굉장히 분주해지고 뭔가는 요란스럽게 작업을 하는 걸 봐서는 이게 좀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활동을 못하다가 보니까 그동안의 경과는 잘 모르지만 짐작이지만 몇 군데로 오늘 다니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상황이 예상외로 심각하고 조금 뭔가 쫓기고 다급한 이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하에서 뭔가 작업하는 그런 인민군들이 그런 아마 시간에 쫓기면서 작업을 하는 이런 느낌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땅굴은 결코 얘네들이 몇십 년 동안 파서 장악을 했는데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땅굴은 남한을 침투하기 위한 무기로서 반드시 언젠가는 사용을 할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 부분은 정치 부분이 아닙니다. 안보입니다. 안보. 절대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그 어떤 땅굴에 대해서 우습게 보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을 죽이겠다는 이런 땅굴로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찾아내서 땅굴을 해파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앞으로 땅굴 탐사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2020년 2월 3일 월요일 모처럼 만에 인천 지역에서의 땅굴 탐사 활동을 재개를 하면서 올 연초에 1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지역에서 땅굴 작업 상황을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소리 또 차감기 돌아가는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 최근에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전염병 때문에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과연 북한은 그대로 고립되고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시각을 가지면서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땅속으로 들어온 그 땅굴 작업은 과연 멈춰선 상태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파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탐사를 해본 결과 여전히 땅속에서는 중국 우한 전염병과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전염병 그 이상으로 완전 적화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탐사대원만 탐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두 분과 함께 동행을 해서 현장을 다 공개를 하고 또 체험을 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증언을 여러분들이 익히 다 보셨겠지만 이전에 우리 남친 땅굴 탐사대와 또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추워도 하나도 사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은 결코 대한민국에 대한 적화 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핵무기와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파놓은 장거리 땅굴이 있는데 왜 앉아서 가만히 죽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이 땅굴을 써먹을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들이 경각심과 경계심을 늦추지 마시고 우리 기술 고문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안보의 문제입니다. 안보가 안 보이면 우리 국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탐사대들이 지난 수년 동안 이 땅굴 문제에 대한 외침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다 탐사 활동을 접고 지금 휴면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다시 탐사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다시 재개에 먼저 앞장서고 있는 저희 남친 땅굴 탐사대 그리고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선구자 방송에게 여러분들이 더 큰 힘과 격려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 많이 탐사하고 널리 탐사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재정적으로 많은 그런 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가 더 힘을 얻고 또 폭넓게 이런 부분들을 알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한발 전염병 때문에 우리 탐사대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대한민국의 북한에 의한 적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